오늘 이 뜻깊은 시간, 뜻깊은 자리에 거리와 상관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원근 근처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은혜 시인이 오랜 생각과 오랜 망설임 끝에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조금은 어수선하고 미흡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적인 분위기로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어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그 김은혜 시인의 나라는 이름표의 선자놀이 43편 그 외에 다수의 시집을 정말 꼼꼼하게 정독을 했어요. 그게 예의라 생각을 했고 내가 김은혜 시인을 좀 더 이해하고 아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시를 굉장히 정독을 했는데요. 그 속에는 김은혜라는 한 여인의 상처와 눈물과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 풋풋한 그 마음들이 여과 되지 않은 채 민낯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고 가슴 뭉클했고 한 여인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역지사지로 내가 저 처지였으면 나는 어떻게 견디며 이 자리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집을 정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런 모습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김은혜님을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은혜 작가님 모시고 직접 자신의 소개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책이 나온 지 좀 몇 달 됐거든요. 근데 원래 나오자마자 출판 기념회를 해야 되는데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 그냥 상자 속에 그냥 가둬놓고 읽고 싶어서 그대로 있었는데 여기 이상호 시인님이 가끔 한 번씩 찾아와서 저를 출판 기념회를 하라고 정령을 하는 바람에 오늘 여기 문화대장관 오픈식 겸 해서 여러분들이 실혼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저녁 함께 대접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문일협회 부천지부 박희조 지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흐르는 서울 김기준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립영화 남도로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국방송대 국문과 동문 최성미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부천 시설의 방송인 강혜수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삼척향유회 엄지호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천 시설의 신곡보성 주문자 지원의 강정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시각공개상 또 박희준 지부장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사실은 축사를 할 형편이 못됐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임플란트를 무려 13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붓고 그랬었는데 얼굴 붓기는 좀 빠지고 해서 그래도 부천의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들, 경기도에 적을 둔 예술인들은 특히 문인들은 저서 한권 이상이면은
빨리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활동 증명을 마치십시오. 저희가 예술인 기본소득 보장 추진위원회가 부천시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저는 그 문화대상관이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김은혜 선생님이야말로 그 문화를 하는 것 같아요. 미술도 하시죠. 시도 쓰시죠. 도자기도 듣고. 사실은 저하고 만나게 된 동기는 낭송 때문에 만났습니다. 제가 시거는 서울이라는 낭송회를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끌고 왔는데 김은혜 선생님이 낭송을 와서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되긴 됐는데 그렇게 안 지도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 월간지의 표지로 도자기도 많이 출품해 주시고 했습니다. 김동류 감독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고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문화예술은 그 가난을 구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위로가 용기와 그리고 희망의 그 희망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대장간이라고 참 멋진 이름을 줬는데요. 대장간에서 뭐 봄이 낮 뭐 다양한 농기 기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농사를 짓게 하듯이 그 문화 대장간을 통해서 뭐 문화의 다양한 장르들이 거기서 창조되고 만들어져서 아까 위로해 줄 수 있는 다시 그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장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김은혜 시인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이해와 따뜻한 격려가 함께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케이크커팅할 때 이분의 앞날을 더 축복해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일 잘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날 꿈이요 나라는 이름표의 상자놀이 6 김은혜 모든 상실의 지점에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다. 나라는 이름표의 상자놀이 33 김은혜 선수리 바닷가에 갈매기들이 쉬고 있다. 갯벌도 쉬고 있다. 노을이 유난히 붉은 걸 보니 아마 갈매기들이 생리 중인가 보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나 맨발 문대중 어물전 개족의 한 마리가 우막 같은 몸파가 들어온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살아나는 것은 사랑을 받나니보다 행복하나니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꽃피는 시작 이성범 멀리 있어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귀목고는 먼 당신은 좋은 땅 속을 헤맵니다. 누군가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당신이 올 때면 못 말지 말을 흩뜸이도 고개를 듭니다.